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당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양당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각 3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합당 수임 기구를 구성해 오늘 오후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태호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오늘 고위 대책회의에서 합당 수임 기구는 당헌 당규와 정강정책, 전당대회 준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합당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새 당명은 한국민주당과 신연합 21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선거대책기구 발대식을 겸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어 두 당 공동선거체제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의장 그리고 박태준 상임고문이 모두 참석해 대선 승리를 위한 DJT 연대를 과시하고 정권 교체를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후보는 연설을 통해 DJT 연대가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당이 견실한 공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는 신한국당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이부영 부총재를 만나 대선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DJT 연합과 내각제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신이 최상의 후보라며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부총재는 신한국당과 통합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조정하기 전까지는 거취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연합과 내각제 음모 저지를 위해 이 후보도 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무차별적인 폭로나 비방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단순한 선거 관리가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선거의 과열 타락상을 바로잡는 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낮 김종구 법무장관과 김태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과 선거 전담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85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선거사범 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은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의동 재정경제원 공보관은 오늘 정착 단계에 있는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자는 것은 과거 금융암흑시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인 만큼 금융실명제를 유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원은 또 금융실명제 폐지 논의로 혼선을 야기하기보다는 더 시급한 과제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경련의 실명제 유보 주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재경위의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 직원 300여 명은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금융개혁법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이들 감독기관의 직원 700여 명은 오늘 오후 한국은행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권의 금융개혁법안 처리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뉴욕에서 4자 예비회담을 열자는 북한 측의 제의에 응할 계획이라고 유명환 외무부 북미 국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유명환 국장은 북한 측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 국무부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 본회담 개최의 걸림돌이었던 의제 설정 문제에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예비회담 개최를 제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이에 따라 양국이 북한에 제의한 포괄적 단일 의제를 북한 측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했다고 유 국장은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이단독 고성여 판사는 오늘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시킨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64살 황용화 피고인 등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잊고 분류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선량한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어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된 수도관으로 매년 3,500억 원어치가 넘는 수돗물이 새나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펴낸 96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생산된 수돗물 58억 3,600만 톤 가운데 15.3%인
8억 9,200만 톤이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누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의 83.6%인 3,882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루 1인당 급수량은 409리터로 전년보다 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라크 측에 미국인 무기 사찰단원의 추방 결정을 철회하도록 거듭 촉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미국인 사찰단원을 추방한 이라크 측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그다드에서 유엔 무기 사찰 단원으로 활동하다 이라크 측의 추방 명령을 받은 미국인 6명은 오늘 새벽 육로를 통해 요르단의 카라메흐 국경 초소에 도착해 이곳에서 대기하던 유엔과 미 관리들과 함께 암만으로 향했습니다. 아랍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오는 99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랍파트 수반은 어제 가자지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는 99년 독립국은 선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외교권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보안을 책임진다는 조건 아래서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그제 전국적으로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오늘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다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완도에 25.8mm를 최고로 해남 20.5, 고흥 17, 성산포 12.5, 광주 9.7, 서울 5mm 등 5에서 25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차차 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또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내려가 쌀쌀한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